자, 그러면은 이제 먼저 시간에 그 사이리스터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이오드는 이렇게 그린다면 사이리스터는 이렇게 그린다. 이게 이제 SCR이라 그랬죠. SCR 이거는 다이오드. 그래서 이 다이오드는 자,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온대는 시점을 제어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지. 여기 이제 이 전류를 얼마를 흘릴 거냐에 따라서 온대는 요거 애노드 캐소드, 여기는 애노드, 여기가 애노드 캐소드 게이트, 여기는 이렇게 그냥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온대는 시점을 제어할 수 있는 게 SCR이다. 근데 다이오드는 온대는 시점을 제어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랜지스터는 이렇게 해서 다리가 세개 달린 스위치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온, 오프를 이제 컨트롤 해주면은 온이 되면은 이렇게 되고 오프가 되면은 이렇게 된다. 온이 됐을 때 여기 컬렉터, 에미터, 베이스인데 요 컬렉터와 베이스 사이는 한 0.2V 정도가 걸리긴 걸려요. 조금은 완벽하게 온다는 건 아니고 오프가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트랜지스터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SCR 온다는 시점을 제어할 수가 있다 하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여기 온됐을 때가 여기가 0.9볼트 정도 되죠. 그리고 요 전류를 홀드 전류, 이걸 유지 전류, 홀드 전류, 유지 전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는 한번 온되면 중요한 겁니다. 게이트를 컨트롤한다고 얘가 끌수 있는 게 아니야. 한번 딱 온돼 버리면 지가 계속 흘러가지고 게이트를 어떻게 한다고 오프를 못 시켜. 오프 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바로 오프하는 방법은 극성을 반전. 이걸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확 뒤집으면은 꺼지겠죠. 극성을 반전시키거나 아니면은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유지 전류보다 작게 해주면은 오프는 됩니다. 그런데 여기를 어떻게 조절한다 그래서 얘가 오프가 되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유지 전류라는 거는 SCR 온 상태 유지하는 최소 전류가 유지 전류다 이런 얘기고 얘는 한번 온 되면은 끌 수가 없어. 그냥 여기서 끈다고 끄는 게 아니라 확 뒤집거나 아예 전류를 왕창 요 밑으로 이렇게 줄이거나. 이게 이제 SCR이죠. SCR. 자, 그래서 SCR은 작아. 그리고 반도체니까 소음도 없어. 작아. 그리고 전압 강하도 아주 미미할 정도밖에 안 생긴다. 열도 없지. 그런데 문제는 고온에 약하다 하는 얘기. 자, 온도 고온. 이게 반도체이기 때문에 온도에 고온에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 반도체는 다 고온에 약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 하는 얘기가 있고요.